10월 16일 재보궐선거 첫 주말 유세전인 오늘 여야 모두 총력전을 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인 부산 금정 유은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 텃밭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김영배 민주당 의원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내출을 노숨지며 발생한 선거를 김영배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금정에서 그런 언행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했다며 공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정구청장 선거가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는 주장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민심을 잃지 못한다며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금정구에서 국민의 옐로카드, 2차 옐로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초박빙 승부라며 한 표의 승패가 갈린다며 투표 동료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혈세 낭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영배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금정표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각축을 벌이는 전남 영광군수 재보선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임에도 세 당 후보 모두 30%대 지지율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지도부는 영광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역순회에 나섰고 지도부가 지역에 상주하는 진보당은 영광읍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오늘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와 16일 본투표를 앞에 4개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